오늘 이 틀린 문장 고치기 이 프로젝트의 그 내용은 주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PP 알죠? BPP by 행위자라고 그러죠? BPP 해제.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뭐예요? 주어 다음에 뭐죠? 해드나 해보고 PP. PP 즉 과거 분사가 오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 현재 완료는 뭐와 뭐의 시제가 합해진 거죠? 현재와 과거. 예,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뭐 한다? 공존한다. 그렇죠? 세 번째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 그 다음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 이거 왜 왔죠? 이거 아니고 또 선생님이 또 물어보면, 아, 이건 정말 여러분, 안 돼요. 이거 계속 지금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수업할 때만 대답 못 해가지고 미안하고, 아, 좀 부끄럽고, 아,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어쩌지? 또 다음 시간 가면 또 어쩌지? 또 다음 시간 또 어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끊으려면 to 부정사 동명사는 공부를 싹 가는 바로 오늘 혹시 오늘도 대답이 좀안 된다면 이 수업 끝나고 그걸 머릿속에 반드시 다 집어넣는 그런 마음의 자세, 노력을 해야 돼요. 자꾸 미루는 거야. 아, 오늘 대답 못해서 기분 안 좋아. 다음 주도 또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왜? 그 수업 자세, 학습 자세를 그대로 가지면 또 기분은 계속 안 좋아. 발표를 선생님한테 못하니까. 근데 그걸 자세히 생각해보면, 다시 생각하면 공부하면 끝이야. 암기하면 돼. 하다못해 노트를 옆에 펼쳐놓고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노트도 안 펼쳐놓고 기억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 계속 말을 못하는 거잖아. 아니면 오답을 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to 부동사 동명사 복습을 열심히 하시고 혹시 볼습 당장 복습이 잘안 된다 하면 노트라도 펼쳐놓고 선생님 물어볼 때아 그거 잠깐만요 여기 있어요 찾아가면서 대답하면 그 좋은 학습 방법인 거야.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계속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서법 조동사 알죠? 서법 조동사 다음에 서법 조동사 와요? 아니요.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변화를 줘야 되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Excuse me. 그 다음에, 현재 진행형 시제는, 뭐야? is, am, are, is, ing. 그쵸? 뭐, now 같은, 지금 당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풀어보세요. 아, 지금 태관이가 말했어요. 틀린 부분이 이겁니다. teach를 is teaching이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로 바꿔야 되죠. 근거는 now가 뭡니까? 지금 당장 지금. 지금을 말하잖아요. 그 네. now는 뭐라고 했어 아까? 현재 진행형 시제와 잘 어울린다고 그랬죠. 실제 이 문장의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죠. 그리고 이게 전치사구라는데 이 전치사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수식. 누구를 꾸며줍니까? 앞에 있는 선생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실에 있는 선생님은 뭐하고 있다? 지금 수학을 가르치겠다. 고친 부분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The teacher 여러분, 이거 말로 안 따라하는 친구는 발전을 안 해요.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The teacher in the classroom is teaching is teaching math now. math 예, 이렇게 맞는 문장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맞는 문장. 자, 두 번째, 에릭. 뭐가 예 잘못됐을까? has를 have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has를 해보라 바꿔야 돼. have 그 근거가 뭐죠? you는 3인칭 단수가 아니기 예. 때문에
2인칭이기 때문에 have를 써야 돼요. 맞아요. 잘했어. 2인칭 단수. 단수. 그렇기 때문에 어울리는 건 have예요. 근데 굳이 왜 have가 있냐, 애초에. 그 현재 완료 시제여 가지고 have 맞아요. pp를 준수해야 돼서. 맞아요. have pp, has pp를 준수해야 된답니다. 말도 준수하는.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가 왔어요. 지금 에릭은 선생님 설명에 99%를 다한 거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붙여서 읽으면, How long Have you have you lived in lived in 김해? 김? 그러면, 에릭, 이걸 어떻게 우리 해석하죠? 너는 얼마나 오랫동안 김에 살아왔니? 와. 아주, 선생님이 이런 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가르친 제자가 선생님의 말을 표현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완료를 해석할 때 해오다라고 합니다. 해오다, 해왔다. 이게 딱 좋은 현재 완료 시제예요. 그쵸? 이렇게 설명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이거를 준현이가 도전해 볼까? 3번을. 부사를 바꿔야 되는 그 근거가 뭡니까? diligently라는 부사를 diligent라는 형용사를 바꿔야 되는 근거는? 룩은 감각 동사야. 감각 동사는 이형식 구조라서 뒤에 형용사만 와야 됩니다. 자, 선생님 말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룩은 선생님 말 따라하세요. 룩은 룩은 감각 동사다. 감각 동사다. 감각 동사는 감각 뒤에 동사는 형용사만 온다. 뒤에 오직 형용사만 형용사만. 온다. 자, 선생님 아까 여기 나오죠. 선생님 해본 게. 무조건 7번.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 알겠죠? 감각 동사의 종류가 뭐였어요? 자, 시력과 관계된 거는 look. 청력과 관계된 것은 sound. 냄새는 smell. 후각은 smell. 맛은 taste. 이게 다 뭐다? 감각 동사. 감각 동사 뒤에는 뭔다? 형용사가. 이게 동사 뭐도 있냐면, 감각 동사이면서도 지각 동사인 게 있어요. 감각 동사도 되고, 지각 동사도 되는 것은 뭐죠? 어떤 동사가 감각 동사도 되고 지각 동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기 안 나오는 거겠죠? 어? 네. 예, 맞아요. feel이에요. 어렸을 때 그걸 어떻게 붙여야 돼요? My mom looks So diligent. diligent. 이렇게 끝나야 돼요. 왜 이게? 감각동사로. 그래서 내 엄마는 뭐해 보인다? 부지런해 보인다. 아니, so를 붙여야 되겠네. So diligent. 어차피 so는 부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기서는 My mom looks so diligent. 아시겠죠? 뭐 때문이다? Look이 감각동사다. 자, 4번은요. 태간이 해볼까? 저는 이거 learn이 틀렸어요. 네, 런을 뭐로 바꿔야 돼요? 그 분사를 바꿔야 돼요. 어? 분사 무슨 분사? 과거 분사요. 예, 과거 분사 바꿔야 돼요. 맞아요. 근거 뭐 때문에 바꿔야 돼요? 앞에 has가 와가지고 뒤에 동사를 아니, 강력분사, 과거 분사를 바꿔야 돼요. 예, 과거 분사를 바꾸면 이걸 뭐랍니까? 우리가 has pp를. 과거 완료 시제. 현재 완료죠. Where? 현재 완료죠. 여러분이 for는 무슨 뜻입니까? 동안. 동안에, 10년 동안에. 그래서 현재 완료 중에서도 완경 결계에 있거든. 완료, 경험, 결과, 결과 계속이라는 용법이 세부 용법이에요. 현재 완료 용법은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인데 여기 계속 용법이에요.
왜? 10년 동안 쭉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지금까지 계속. 10년 동안 쭉 지금까지 계속. 시작. 10년 동안 쭉 지금까지 계속. 10동안 쭉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고쳐 적으면 she has learned 뭐야? English for 10 years. 무슨 뜻입니까? 그녀는 그녀는 10년 동안 영어를 영어를 배워왔다. 공부해왔다. 그렇죠. 그녀는 10년 동안 영어를 배워왔다. 뭐라고요? 그녀는 10년 동안 네, 무슨 시제 얘기해요? 영어를 공부해.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 시제. 자, 5번은요? 5번은 뭐가 틀렸어? 언제 완료 시제. 아닙니다. 이거 I am going to로 돼야 아닙니다. 돼요. 고잉이 뭐야? 잘못됐어요. 투고로 바꿔야 돼요. 이거 아 뒤에 동 플랜은 초부정사만을 맞아요. 목적으로 투 부정사만을 초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죠. 그래서 I plan to go to the USA next year. 맞죠? 뭐예요, 여러분? 브로커 잘못됐죠? 네, 브로커는 뭐로 바꿔야 돼요? 브로큰 예, 맞아요. 이유는 뭐요? 수동태 비동사 더하기 PP by. PP 이게 바로 수동태죠. 그래서 was broken을 돼야 부서지다가야 부서졌다야. 부서졌다. 그렇죠. 수동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the car was broken by the accident last week. 이 해석을 어떻게 하죠? 그 자동차는 지난주 지난주에 그 사고로 사고에 인해 부서졌다. 의해서 부서졌다. 맞나요? 네. 네. 선생님이 그냥 할게요. Let me I see를 so so로 so 바꿔야 돼요. 이유는 시소 yesterday가 과거 시제 과거 정보. 그렇기 때문에 시제 일치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C는 지각 동사죠. 네.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올때두 가지가 된다고 그랬죠. 동사의 원형이나 현재 분사. 둘 중에 뭐가 온 거예요, 여기는? 현재 분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자, 적었다고 생각하고 읽어볼까요? I saw Yesterday, yesterday I I saw saw a lot of a birds. lot of birds. birds Lot of birds Flying flying in the flying sky. in the sky. 이거 번역하면 어제 나는 밤 하늘을 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많은 새를 보았다.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에 8번 써니 뭐가 잘못됐니? 설마 잘했어요? 투 오픈 잘못됐어요? 오프닝으로 고쳐야 돼요. 이유는 마인드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적으면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거를 에릭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 너는 이런 마인드 뜻이 뭡니까? 이루다. 싫어하다. 그래서 창문 마인드는 여는 말. 게 싫나요라면 창문 여는 게 싫어. 문 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Yes. Yes, I do 하면 문 열지 말라는 거야. 네. 문 열어도 된다는 것은 No, I don't. No, I 왜요? don't. 왜냐면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문 열지 말라는 거야. Do 네.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 열어도 되나요? 뜻이긴 한데 창문 여는 게 싫으신가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No, I don't 해야 열어도 된다는 거고 Yes, I do 하면 어떻게 열지 말라는 거야. 왜? 이게 Yes, I do mind 거든요. Do mind 무슨 말이야? 싫다? 싫다는 말이야. 싫어한다고.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만든 반대, 반대. 자, 9번 민찬이. 10번 준현이. 9번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걸 먼저 얘기하세요. 그 섭밥 조동사 뒤에는 can이 틀렸죠. 네. can을 물어봤고요. be able to. 그렇죠. 근거가 뭡니까? 섭밥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섭밥 조동사 will, 섭밥 조동사 can은 안 되기 때문에. can은 나란히 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섭법 조동사가 두 개 나란히 와 못 와.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D를 뭐로 바꾸라? Be able to. 바꿔야 되는 거야. 이거 기억 안 나? 나죠? 네. 네. 적어 보세요. They will be able to use the room from tomorrow. 그들은 그 방을 내일부터 사용해도 된다. 10번 준현이 지난주 했던 거 응용한 네. 거야. 이거 어그리는 투 부정사를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리빙을 투 리브로 바꿔야 돼요. 정확했어요. 설명 잘했어요. 그래서 어그리는 투 부정사만 목적어. 이런 거 여러분. 저거는 나는 왜 모르지? 이 친구는 아는데 나는 왜 모르지? 그때 말했잖아. 이러한 건전한 경쟁 의식. 부정적인 거 말고 건전한 경쟁. 나의 위치가 저 친구 위치보다는 좀 다르네. 저 친구는 아는데 내가 모르네. 그럼 벌써 어떻게? 이 위계 등급이 차이가 나 버리잖아. 갭.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는 아는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 공부 나는 못하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저 친구만큼 알아야 되겠다. 또는 저 친구보다 더 많이 아는 것을 내가 또 익혀야 되겠다. 또 더 잘해야지. 이런 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비교를 할 때 부정적인 비교는 나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냐. 저 친구보다는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럼 나는 저 친구가 아는 거를 나도 알아야지. 또는 저 친구 모르는 것도 나는 알아야지. 이렇게 해야 어떻게 돼? 긍정적인 어떠한 경쟁에 의한 자기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데 막 모르지 이렇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my parents agreed to live in the city. 알겠죠? 자 읽어볼까요? My parents agreed to live in the city. My parents agreed to live in the city.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비드 선생님의 영어 실력 어디서 온다? 통문장. 머릿속에 잔뜩 여러 가지 문장을 다 넣는 거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 다 고친 문장을 잘 외워놓으세요. 자, 11번. 오케이, 에릭이 도전하겠다 했습니다. 해보세요. 틀린 부분? Give up은 to study를 studying으로 바꿔야 돼요. 일단 틀린 거 잘 얘기했고요. to study를 studying으로 바꿔야 되고요. 근거는요? gave는 메가패스 FM의 G에 해당해서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여서 동명사겠죠? 동명사여서 그래요. 네,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죠. 그래서 gave 다음에 동사가 과거로 바뀐 것 뿐이야. 그래서 고친 거는 she gave up, 그녀는 포기했다. 많은 거 studying Chinese, 중국어 배우는 걸 그만뒀다. 왜? Because of her problem, 그녀의 뭐 때문에? 문제 때문에. 자, 12번은 누가 해볼까? 오늘 배운 거야. Let me. 네. 오케이. 저요. 오케이. 해보세요. 뭐를 일단 바꿔? 해제 벨트를 해제 벨트로 바꿔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근거는요?
네, 빌튼이요. 왜 그렇죠? 예, 에이스 맞아요. 왜 그렇죠? 왜냐면은 그 이거는 앞에 해즈가 있어서 그 방어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현재, 지금 완료, 시제의 구조가 have나 has 쓰고 pp이기 때문에 그래요. since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뭐 하고 이후로 유도 아 지금 부터 까지. 그래서 아예 현재 완료가 잘 지금까지 어울린다 그랬죠. 특히 계속적 용법에. 네 그래서 우리 고치면 다 고쳐서 읽어볼까요? The R 키 architect has has built many houses since 2002. 자, 이거를 준현이가 번역해봐. 네. 그 건축 아 이렇게. 그 건축가는 아하. 2000년부터 많은 집들을 건설해 왔다. 100% 잘했어요. 바로 그 번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I think that, 알죠? 뭐뭐라고 생각한다. 맞아. 예, 이겁니다. 그럼 뭐 쉬워서, 일단 명사절이는 접속사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넣어봤는데, 첫 번째 헤라, 두 번째 에릭, 세 번째 써니, 네 번째 폴, 다섯 번째 에이스, 여섯 번째 테리. 이 순서대로 여러분 발표해 봅시다. 우리 한번 볼까요? I think that. I think I think that Do you think that? Do you Do you think think that? Do you believe that? Do you Do you believe believe She that? believes that. She She believes believes that. that. I don't think that. I don't I think don't that. think that. Do you think that? Do you Do you think think that? that? I think that she's a good student. I think I that think she's that a she's good a good I think student. that she's a good student. I I think think that that she's she's a a good good student. You got no rhyme. You got no beat. Come on. Drop the beat. Here we go. I think that she's a good student. I think. Yo, now it's Ace's turn. Do you think that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One, two, three, go. I don't think that they will No! press the Do you wall. think that? One, two, three, go! 선생님 먼저 쇼하기 그렇다. Do you think that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Do you think that they will come here tomorrow? 폴, 님 아니야. 폴 사랑해. 이 시끼들이 그냥. 뭐야? 아, 다 말하는 거였구나. Do they believe that Korea will be a better country? Do they Do they believe believe that that Korea Korea will will be a be better a better country? country? 너 약간 그 사이비 종교에서 외우는 주문 같다. She believes that her parents love her. She She believes believes that that her her parents love parents love her. her. 감정이 없네. I don't think that they are my friends tomorrow. I don't I don't think think that that they they're are my my friends friends tomorrow. tomorrow. Do you think that math is an important subject? Do you Do you think think that that math math is is an an important important subject? subject? 그렇죠.